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인 배우 선우은숙과 유영재 두 사람의 신혼일기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선뜻 결혼한 이유가 유영재가 선망의 직업인 아나운서이고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니 종교를 보고 한 건데 그나마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버 이진호 씨는 유영재 씨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영재 씨의 아버지가 그가 얘기했던 대로 목사가 맞는지 아니면 선우은숙 씨가 완전히 속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우은숙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식을 올렸는데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뉴질랜드로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떠난 여정에 동치미 제작진이 함께했죠. 그런데 선우은숙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점들이 보이는데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방송 카메라 불이 켜져 있는데도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나 좀 사랑해줘인데요. 자꾸 들으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에 목말라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남편이 생각보다 잠자리를 안 해주나?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나? 20대 여자라도 하지 못할 언사를 하니 정말 불쌍하고 비굴해 보이는데요. 청순하고 가련한 역할만 해서 눈이 높고 자존감 있는 여성인 줄 알았는데 63세가 되어 나이 어린 남자에게 나 좀 사랑해줘. 기대해보겠어. 허니문 베이비는 뭔가요? 시청자들은 아, 저 여자는 성에 굶주려 결혼을 그렇게도 서둘렀구나 하는 판단만 들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더 소름 끼쳤던 건 유영재의 독설입니다. 허벅지를 찌르면서 봐 탄력이 없고 흐물거리잖아 라는데도 선우은숙이 상처를 입지 않는 걸 보면 의아한데 이영아에게 모욕당하는데 어지간히 단련이 되었든가 유영재의 독설을 이해하든가 아니면 남편이니 참는 것으로 보이죠. 남편 유영재가 나보다 똑똑하고 나이도 어린데다 목사님의 아들이니 내가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어떻게 참는지 그것도 방송에서 유영재 나이가 30대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도 59세면 흐물거릴 나이 아닌가요? 더욱 가관인 것은 선우은숙이 남편에 대해서 투덜거리니까 유영재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보다 4살이나 어리다. 내가 오래 살아야 해. 그래야 당신을 묻어줄 수 있다. 나를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라는 거였죠. 듣는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 배우자가 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50 이상은 나이가 없는 법인데 유영재가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데 선우은숙만 피부에 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59세인 유영재의 피부도 탄력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자신은 항상 젊다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뉴질랜드 신혼여행편이 방영되고 나서 이 부부에 대한 악플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플이 달리는 이유는 유영재 때문인데 내가 관리비 내는데 보일러 좀 아껴라. 선우은숙의 허벅지를 꾹 찌르더니 탄력이 없다는 등의 충격적인 말을 직접 하고 작가들은 편집도 없이 그대로 내보내니 악플이 안 달릴 수 없는 상황이죠. 대체로 악플이 싫으면 조용하게 살지 왜 악플 달릴 짓을 하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동치미라는 프로가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 출연했다가 불화를 겪은 커플들이 많은데 갈등 봉합보다 갈등을 조장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게 방송의 컨셉이니 경쟁적으로 더 상대방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뉴질랜드에 가서 젊은이도 타기 힘들어하는 상어보트를 유영재가 60이 넘은 아내 혼자 태워 바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데 여기 달린 악플도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마누라 죽이기 연습이라고 하니 초등생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런 이벤트는 아마도 동치미 작가들이 권유했을 것이지 유영재의 권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유영재에 대한 악플이 많을수록 이 부부의 이혼율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이 신혼 8개월째인데 재혼은 외롭다고 덥석 해버릴 사안이 아니죠. 결혼하면 요리에 청소에 여자만 고통이니 결혼은 생활이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연애만 했어도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유영재가 이영아처럼 만나는 여자를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오는 도를 벗어나는 짓거리는 안 하니 그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우은숙은 본 얼굴도 아주 예쁜데 성형을 수차례 하더니 지금은 전향자 같은 얼굴이 되었죠. 한 역술가가 선우은숙이 이혼당한 이유가 지나친 성형 때문이라고도 하던데 무시 못할 분석인데요. 지나친 성형으로 원래 얼굴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결혼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른다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연애만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애인보다는 남편이어야지 유영재가 건질 것이 많았으니 승자는 유영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재는 유튜브도 본인의 프로그램도 팬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둘이 이혼하면 유영재의 삶은 나락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선우은숙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손을 놓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들을 걱정하는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그의 바람길을 오랜 동안 몰랐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유영재는 바람을 안 피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으로서 이 영화보다 더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영재는 자신의 강점을 많이 강조하는데 나는 너보다 어리다라고 하며 선우은숙 다리를 꾹 찌르더니 탄력이 없다고 구박을 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고문이죠. 요즘 세상에 네 살이 무엇이 어린가요? 선우은숙이 12세 연하를 못 사귈까요? 가뜩이나 상처 입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여자를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니 아주 나쁜 버릇이죠. 선우은숙은 친정도 잘 살고 이 영화와 결혼해서도 육체적 고생은 안 하고 살다가 보수적인 일반인 남자 만나 평범한 주부로서 살려니 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으며 공주처럼 살던 여배우를 재혼녀로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일반인 유영재 역시 굉장히 힘들 것은 뻔한 이치인데요. 더군다나 그녀의 남편이 이영하였으니 그 그림자를 벗겨내기도 힘들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전 배우자들에게 이혼을 당했으면서도 재혼을 하니 자신들의 이전 배우자들과 살 때의 생활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버릇이 있어 선우은숙은 가정부가 밥해 주거나 남편이 밥해 주기를 원하고 유영재는 아내가 남편에게 삼시세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전처가 삼시세끼를 해줬기 때문에 재혼녀가 일반인이 아니라 배우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유영재는 자기가 아끼고 살던 습관이 배어 관리비를 낸다고 생색을 내며 난방도 꺼버리니 절에 가지고는 고작 결혼 반년 만에 불평불만이 서로의 입에서 다발로 쏟아져 나오니 개와 고양이가 만난 것처럼 앞으로 쌈지를 면하기 어려울 텐데요. 남편은 신혼 초기에 길을 잘 들여서 청소, 빨래, 육아, 요리를 아내와 분담하도록 가르쳐야 아내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죠. 남편이 연하이다 보니 선우은숙은 더욱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 노력하나 본데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맞추어 주든지 아니면 남편을 길들이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우은숙이 방송에서 새끼 밥 차리는 것에 치를 떠는 것을 보면 이들 부부의 불협화음은 생활 습관이 다르니 유영재가 아내의 요리를 돕는 등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유영재는 재혼을 했고 아내가 생겼으니 이제 밥해줄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니 저런 성격은 고치기 상당히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선우은숙이 호리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약한데 이 영화에게도 보쌈당하듯 결혼하더니 이번에도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생기니 당장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일체의 고민도 없이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부터 하니 결혼에 실패한 자는 다음 결혼도 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를 증명하고 있죠. 재혼자들은 결혼 실패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 결혼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상호적인데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둘은 과거의 실패는 전혀 생각도 없이 당장 외로워서 불같이 붙은 것이니 애정이 빨리 식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처음 혼인신고 기사가 났을 때 선우은숙의 명성과 돈을 보고 어떤 남자가 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고 합칠 때 들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자기가 나이 어리다고 신부를 얕잡아 보나고도 싶었는데요.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싶었고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섣부른 결정을 내렸겠나 생각하며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만 보면 갈수록 태산인데 우선 선우은숙이 아무리 사생활을 까발려야 하는 프로그램이 동침이라지만 남편의 험담을 너무 해대죠. 그리되면 남편의 전처 자식들, 지인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으며 유영재는 유영재대로 나름 입장이 있을 텐데 선우은숙의 주장만 방송을 내보내면 어쩌자는 걸까요? 방송 때문에 유영재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선우은숙이 미모가 썩 훌륭한 것도 아닌데 데뷔를 하자마자 주연을 따낸 여배우였죠. 청순한 이미지의 여배우로 기억되는데
하루 아침에 멜로 영화만 찍던 한참 나이 많은 이영아와 결혼을 하여 다들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영아나 선우은숙이나 결혼 생활 동안 스캔들이 전혀 없어 잘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영아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부부의 이혼 비보가 전해졌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 우이혼에 다시 나오길래 재결합을 하나 싶었더니 이후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인데요. 몸이 건강하다면 아내가 요리를 하는 것이 아내와 엄마로서의 의무이니 불평하면 안 되지만 선우은숙은 나이도 60이 넘었고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라 삼시세끼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녀가 선뜻 결혼한 이유가 유영재의 직업이 선망받는 아나운서이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니 종교를 보고 한 건데 그나마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죠. 유영재 씨가 1년 전쯤에 찍은 먹방 영상을 유튜버 이진호 씨가 찾아냈는데 아버지는 이제 고인이 되셨고 어머님을 이야기하며 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영재 씨의 이 말은 아버지가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귀중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어머님은 권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목사 사모님이 맞는 용어죠. 방송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갈등이나 선우은숙의 눈물 서운함 등을 남편 유영재가 잘 감싸 안고 보듬어서 두 사람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